연내 개통을 목표로 지난 4월에 착공된 대전 전주간 호남 고속도로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착공된 이 호남고속도로 공사는 지금까지 81%의 공정을 마침으로써 금년 말 개통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경남 개발에 박차를 가해줄 마산과 진주 간의 도로 확장 공사도 한창입니다. 이 도로는 하루 교통량이 300여 대나 되는 간선 도로로서 침수만 되면 교통이 두절되는 등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는 연말에 이 확장 공사가 완공되면 경상남도의 균형적인 지역 개발은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건설의 메아리는 전국 어디에서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구매 거제교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65년 5월 착공된 이 공사는 길이 740m, 너비 10m로 71년 2월에 개통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건설을 위한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동대문을 거쳐 청량리까지 이르는 이 지하철이 오는 73년에 완공되면 시민교통은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중앙선의 요충엔 경상북도 영주에 영주 연초 제조장이 준공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21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해서 경상북도 북부와 영동지방 농어촌에 담배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 오류동에 경원 기계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공업용 공기압축기와 냉동기의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돼 연간 100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